실적이 좋은 기업을 사면 수익이 나는 정직한 시장인데 미국 주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적을 오픈했을 때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맞아요. 같이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메가 트렌드 말씀해 주셔서 사실 23년을 관통한 트렌드는 AI였잖아요. AI였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또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가 있었고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지금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저희가 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이 AI의 매력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나도 사지만 네. 그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이 더 사줘야 때만 이제 우리가 수익이라는 걸 그렇죠. 계속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 좋다라는 전망들, 이 시장이 커질 거라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저는 사실 미래를 유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사적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데요. 네. 2000년도에 시스코가 그랬습니다. 아, 맞아요. 통신이란 네. 게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그 통신에 관련 기업이었던 시스코가 시총 1등을 했었죠. 잠깐 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1000조라는 시가총액이 있고 지금 전 세계 1등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애플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엔비디아가 애플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가 네. 이 AI 트렌드의 방향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기업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기업이 아직 전 세계에 존재할까요? 아직까지는 없죠. 킹, 니네들 나 못 이겨. 근데 아드나카날이란 법도 없으니까. 킹, 니네들 나 못 이겨.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시스코 역시도 그거에 대한 그 구리 통신선이 네. 광 케이블로 대체되면서 상당히 좀 힘든 맞아요. 구간을 벌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역시도 사실 이 GPU를 대체할 NPU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맞아요. 가지 이제 제품들을 계속 있는데 저는 엔비디아에서의 고민은 P/E를 언제 얼만큼 올릴까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기업이 거의 독점처럼 이 인공지능에서 GPU를 공급하고 있는데 P/E를 너무 빨리 올려버리면은 대체제들이 더 빨리 탄생하겠죠. 그렇죠. 그거를 최대한 늦추면서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결국엔 모든 투자자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금으로 투자 수익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내가 믿고 맡길 테니 내 돈을 잘 경영하고 맞아요. 관리해서 너네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벌어다 줘. 맞아요. 그것이 네. 이제 곧 ROE잖아요. ROE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ROE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드릴 겁니다. ROE 얘기를 거창하게 이렇게 들어오셨네 ROE까지. 미국 기업들의 특징은 마진이 정말 높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부러워요. 네. ROE가 네. 보통 진짜 좋은 기업들은 30%씩 나온다라는 건 네. 내 자본을 가지고 30%씩 이익을 내주고 있다라는 소리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그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과 미국 기업의 매력 중에 포인트 중 또 하나는 ROE, 즉 마진. 그렇죠. 마진이 높다. 또 자본을 자꾸 줄여오니까 ROE가 높아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주주자본주의. 와, 이것도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네. 사실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식을 만 원에 사서 누군가 15,000원, 2만 원 더 비싼 가격에 사준다라고 하면 네. 우리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주식에 있어서는 공급과 수요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공급이라 하면 주식의 총 발행량일 그렇죠. 것이고 또 장사를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해서 자본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죠. 효과도 네. 발생할 것이고요. 근데 반면에 미국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해서 주식의 발행량을 줄이는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공급단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살려는 사람은 많고 파는 사람은 줄어드는 맞습니다. 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이제 ROE 말씀까지 해주셨고 네. 또 하나 미국 시장에서 꼭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투명성인 것 같아요. 네. 미국 기업들은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퍼포먼스들의 방향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적을 오픈했을 때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맞아요. 같이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은 실적 발표가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갭상승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18년까지 엔비디아 이렇게 계단식으로 실적 발표 3개월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줄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죠. 굉장히 정보 통제가 잘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직한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기업을 사면 수익이 나는 정직한 시장인데, 자 그러면 정직한 시장이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훨씬 더 페어한 시장, 공정한 시장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조금 네. 더 일반화시켜서 쉽게 표현을 드리면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시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실적이 대단히 잘 나오고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미국 시장에도 있잖아요. 있긴 있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의 주가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아쉬웠지만 가이던스가 좋다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 전망치는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결국 과거 실적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지난 분기에 이렇게 돈을 잘 벌었어요인데. 그 미국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이던스의 정확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못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가이던스를 내려주거든요. 수정하잖아요. 예. 가이던스를 수정하는 게 우리 앞으로 이러한 시장의 위기가 있을 거고 예. 우리 산업에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네. 매출과 약간 이익의 규모를 미리미리 줄여줘요. 맞아요. 그거를 시장과 소통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또 반대 케이스는 우리 이렇게 돈 잘 벌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저는 생각보다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주식 담당자들이 시장에 전달한다. 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좋은 거 알았어요. 미국 기업 좋은 거 알았고 매력적인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투자 대상을 발굴할 것인가, 그게 되게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저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창호 팀장의 노하우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예, 놀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 과거 투자 성과는 괜찮은 편이었잖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근데 엄마 무시합니다, 여러분. 뭐 갭상승을 하든 우상향을 하든 장대 양봉을 세우든 올라가면 주식을 살 것이고. 기계 정말 남들하고 다른 거예요.